어떤 것이 인연법으로 잘못 걸려서 그게 이게 악연으로 돌 때가 있어요. 그럼 평생 자기가 빚을 갚으면 살아야겠죠. 과랑 같은 거 피지 않고 서로에게 충실하면서 잘 살아야 하는 그런 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전생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 질문은 예전 선생님이 찍으셨던 영상 중에 네. 운명의 짝 만났을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때 전생의 연애에 대해서 슬쩍 말씀해주셨어요. 전생에 분명히 부부였을 수도 있고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또 전생에 남매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전생은 꼭 있습니다. 아 전생. 네. 그래서 이번의 질문은 현생에서 지금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생에서도 연이 있었을까? 아 그럼요. 당연하죠. 전생은 있습니다. 뭐 전생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여론이 많지만 전생은 분명히 있고요. 전생에서 연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될 수 있는 거고 자손이 될 수 있는 거고 다 전생이 없으면 나의 best friend 내 친한 친구가 그 전생에 이렇게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형제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연이 없으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안 돼요. 네. 그리고 잠시 잠깐 스쳐 지나는 인연들도 다 전생에 인연이 인연법에 다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전생에 부부나 인연이었던 사람이 현생에서도 똑같이 부부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 그럼요. 전생에 너무너무 애틋한 사랑을 하던 부부였어요. 그러면 또 현재에도 또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가 될 수 있고요. 또 전생에 왼수 같은 부부였어. 그래도 다시 부부가 돼서 그 왼수의 빛을 갚으러 다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전생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것, 인간으로서 공부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공부하고자, 다시 이루고자 다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전생에 아무리 미워하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다시 부부연으로 만나서 또 애틋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 또 왼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전생에 만난 사람을 현생에서 만났을 때는 어떤 받는 느낌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전생을 조금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전혀 이제 우리들은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점을 보다 보면은 전생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꼭 전생에 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 다시 이 생의 삶을 선택해 왔는데 우리가 망각의 약을 먹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항상 그런 뭐 10명이면 10명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두 분 정도는 이렇게 전생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아직까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 때 그럴 때 이제 전생법을 보여주실 때는 이제 당신은 전생에 무엇이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거를 풀고 잘 살아나가면 아마 이 생에 말년에는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나갈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자기가 전생에 자기도 모르게 뭐 동물을 학대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인연법으로 잘못 걸려서 그게 이게 악연으로 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손 중에 불구자가 있다거나 자손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평생 자기가 빚을 갚으면 살아야겠죠. 그리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현실에서 너무 힘드신 분들, 정말 아무것도 안 풀린 사람들은 난 전생에 죄를 진짜 많이 지었나 보다 하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그럼 그게 틀린 말은 또 아닌 거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분명히 좋은 데서 태어나서 편안하게 잘 살겠죠. 그리고 또 신에서 제일 무서운 벌은 모든 걸 다 줘요. 사랑, 돈, 행복 모든 걸 다 줬다가 한꺼번에 뺏을 때가 있어요. 그게 신에서 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맛을 봤잖아. 좋은 것을. 그래 놓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뭐 폭삭 망했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든 가족을 잃던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는 그만큼 자기가 잘못 살던지 그만큼의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벌전이 그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좀 잘해야겠네요.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무당에서도 잘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모든 게 영이 없어지고 신이 없어지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신에서는 분명히 일러줍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정진하라고 일러주시면 그거를 등한시하고 또 본인이 겸손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했을 때 그런 게 있어요.